안녕하세요. 김기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사회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이 각 나라들의 사상이나 여러 가지 문화 유산이나 유물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문화는 어떠한 문화를 향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칠판에 보면 무슨 사진들이 많이 붙어 있죠. 자, 이거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문화유산들을 발전시켰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뭐 사상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유물을 발전시켰던 그들의 기술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거는요. 우리가 이제 고대 국가로 오면서 이제 발전시켰던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켰던 왕권이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었죠. 바로 불교와 함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라고 하면 어떤 나라에서 만들어졌나요? 그렇죠. 인도에서 만들어졌죠. 자, 우리나라는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즉 이제 중국을 거쳐오면서 우리나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왕권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런 호국적인 성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국을 거쳐오면서 이제 각 나라에 대해서 좀 충성을 하게 되는 약간 호국적인 성격이 이제 플러스돼서 갑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남북국 시대의 각각의 불교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불교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국적인 사상, 즉 나라를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호국적인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가미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때 불교를 수용한 배경도요, 이제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우리가 이런 군장국가나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로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군장에 비해서 왕권이 조금 높아질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중앙집권을 위한 그 방법으로 왕즉불, 왕은 즉 부처다. 부처는 신이잖아요. 그러면 왕도 신이겠네요. 약간의 왕권을 이제 신격화시킴으로써 조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그런 왕권 강화를 노리게 되면서 들어왔던 종교가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이거를 들여오게 된 계기가요. 우리는 이제 그 예전부터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또는 이제 뭐 조상숭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민간신앙까지 굉장히 많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신앙들은 각각 믿는 이 주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정신적인 딱 기둥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정신적인 기둥을 이제 맡아줬던 게 바로 불교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신분제도를 좀 정당화시켜주는 윤회설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요. 윤회설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귀족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은 내가 전쟁에 굉장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러면 나중에 나도 뭐 귀족이나 이런 높은 왕이나 이런 걸로 태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윤회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신분제도를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그런 국권이 다져나갔던 거죠. 자, 그럼 각각의 이런 불교를 수용을 하게 되었던 그 과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372년에 4세기 소수림왕 때 이제 순도라고 하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남북조 시대였었죠. 자, 당시에 이제 북조에서 온 이제 전진에서 북조에 전진해 있었던 순도라는 사람이 소수림왕 때 불교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때 특히 고구려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삼론종이라고 하는 이 불교 계통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불교가 딱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이 불교 교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초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불교에서 공이라는 개념과 또 도교적인 개념에서 이제 그 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요? 없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이걸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이 공이라는 개념을 비어있다기보다 비어있으니까 없다고 쳐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비어있다는 개념은 껍데기는 있다는 뜻이고 안이 비어있다는 뜻인데 아예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약간의 도교적인 그런 이해 방식으로 불교를 이해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기에 이르러서 이렇게 삼론종이라고 하는 이 승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삼론종을 발전시키게 되는데요. 자, 또 여러 가지 이제 공사상이 이제는 이제 없다는 표시로 이제 여겨졌던 이 공사상이 조금은 이제 사상적인 영향을 갖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있다, 없다, 또 인식이 되는 것,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인식이 되진 않지만 원래 있는 것 이런 것과 같은 유식합화와 중간합화와 같은 약화로도 이제 나눠지게 되면서 조금은 이제 불교교리가 복잡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대에는요, 이제 뭐 보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반종을 이제 개창을 하게 되고 천태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백제하고 신라의 불교에도 이렇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바로 고구려의 불교고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친유왕 때 들어오게 돼요. 주로 율종 계통으로 해가지고 이런 불교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백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귀족층이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이 친유왕 때는 이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중국의 이제 남조시대 때 남조에 있었던 동진에 있는 승려 마라나타가 이제 이 불교를 친유왕 때 전해지게 되는데요. 주로 이때 이제 백제 불교 같은 경우에도 호국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무왕, 우리가 서도녀로 유명한 무왕이었죠. 자, 그 무왕 때 여러 가지 왕운사라든지 미륵사라고 하는 이제 절을 세우게 되죠. 신라 같은 불교에는요, 자, 신라는 굉장히 왕권이 약하게 시작됐다고 계속 이제 정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눌지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돼요. 물론 신라도 이렇게 약한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호국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고구려하고 백제에 비해서요. 상대적으로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눌지한테 들어왔지만 아직은 귀족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왕족벌 사상은 귀족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왕이 혼자 높아지는 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불교가 이제 수용이 되었을 때 이제 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서 불교가 널리 이제 반포되지는 못했던 거죠. 이것을 이제 6세기에 이르러서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법흥왕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불교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수용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 이제 희생을 하게 되죠. 자, 목을 베었더니 이제 그 꽃비가 내리고요. 흰피가 솟아오르는 거죠. 일본 귀족들이 이를 경건히 여기면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불교가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죠. 자, 이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계율종 계통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대부분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를 엄청나게 많이 신봉을 하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로 보면 이제 즉 왕족불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식 왕명을 썼던 이 왕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법흥왕부터 이제 친동여왕까지 이때까지는 불교식 왕호를 썼었다고 우리가 신라의 시대 구분을 할 때 이제 왕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나눠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또 이제 진종설이라고 해서 이제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 집안을 그대로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자기네 이제 그 이름들을 뭐 자기 자식이라든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뭐 부인을 마야 부인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신라에서는 보여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업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업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윤회설이랑 약간 비슷한 거예요. 주로 이제 윤회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골품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던 이 신분제도를 이제 옹호하게 되는 거죠. 없어요. 자기가 예전에 해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노비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내가 전생에 굉장히 많은 큰 죄를 지어서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또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엄청 열심히 살아야지 않겠냐. 반항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업설을 통해서 이 골품제도를 조금 옹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흥왕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종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믿었던 사람인데요. 자,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당시에 인도의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 있었어요. 그 아소카 왕은 이제 큰 전투를 이제 치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전쟁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면서 불효에 엄청나게 빠져든 사람이 바로 이 아소카 왕인데요.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도 이때 이 아소카 왕을 이제 롤 모델로 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의 이름도요, 이제 뭐 동륜과 이제 서륜 이런 식으로 이제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구토 사상이라고 해서 왕이 지배하는 이 땅은요 동시에 부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승관이나 사찰이나 승려들을 이제 직접 지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진흥왕이 만들었던 이 불교가 되게 절이요. 바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죠. 또 이제 호국불교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하다 그랬는데요. 특히 이제 백자강해라고 해서 이걸 개최하게 되는데 이 백자강해 같은 경우에는 호국법회로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뭔가 뭐 기원을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런 황룡사에서 이거를 많이 개최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왕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평안하게 한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자, 이 여기에서 이 주로 많이 내비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이 황룡사에다가 구초 목탑을 세운 왕도 있었어요. 바로 최초의 여왕이었죠. 선덕여왕인데요. 자, 이 황룡사 구축목탑에는 이제 이 구축목탑을 세우게 된다면 이 주변에 있는 신라의 아홉 개의 국가들이 이제 그 신라에게 조공을 바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걸로 인해서 지어진 게 바로 황룡사 구축목탑이죠. 자, 고려시대 때 몽고의 침입으로 이제 소실되었는데요. 만약 이게 지금 남아있다고 한다면 아마 동양에서 최대로 큰 목탑이 됐을 거예요. 자, 원광법사는 우리가 그때, 진평왕 때 이제 걸사표를 지음으로써 나는 승려로서 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순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왕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보냈던 이 원광법사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파랑도에서 세조고개의 정신적인 기반. 자, 이것도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룡사 구축목탑을 이제 주도하게 되었던 이 자장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통으로서 이제 스님이었지만 이렇게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왕에게 조언을 하는 존재였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교재에 이제 화랑이랑 미륵신앙에 대해서, 화랑은요, 미륵신앙을 환생한 거래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글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통일한 이후, 어떻게 보면 통일한 그 과정 중에 생겼던 중대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대까지 해서 불교가 이렇게 수용이 돼가는 과정을 보았어요. 자, 그때 이제 통일을 하고 난 이후의 신라는요, 불교의 교리가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고, 더 발전을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형식으로 연구가 이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주로 이 통일신라 이 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가 두파로 갈라지게 됩니다. 바로 교종과 선종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교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불교 경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읽고 내가 이걸 이해를 하고 이걸 깨닫게 된다면 정말 이거는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종입니다. 주로 이제 글을 읽을 줄 아는 귀족들 계통에서 많이 이제 신봉되었던 게 바로 이 교종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종 같은 경우에는요, 참선을 해가지고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문자를 뛰어넘는 그런 그게 바로 선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신라 중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교종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는 이 교종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교종도 다섯 개의 계파로 나눠지게 돼요. 바로 교종 5교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교종이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교의 교리가 좀 더 심화되게 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사람은 주로 뭐냐면 원효대사입니다. 자, 이 원효대사는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바로 파리승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 원효대사는 일단은 불교의 이해 수준을 완전히 정립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사상이 화쟁사상입니다. 자, 이 화쟁사상은 뭐냐면요, 이제 원효대사가 우리가 해골물이라고 하는 그 일화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해골물을 마시고 내가 이 물을 먹고 몸에서 반응을 한 게 아니라 그걸 썩은 물을 확인한 이후에 내가 그걸 토하면서 이제 그걸 안 이후에 내 몸에서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거는 내 마음에서 이건 정말 맛있는 물이다, 맛있다, 맛있다 하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물이었었는데, 이게 썩은 물인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건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 원효대사는 의상이랑 함께 당나라로 공부를 하게끔 이제 가는 길이었었는데요. 이를 깨달은 이 원효는 다시 신라로 돌아와서 자기가 깨달은 부분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의상대사는 다시 이제 당나라로 공부를 하러 이제 둘이 갈라져서 떠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원효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파하고 이제 사상적인 이 대립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 마음의 작용이기 때문에 여러 분파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이제 통합해야 된다고 이제 최초로 말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주로 이제
보면 이제 파리승이라고 이제 불리는 이유는요. 이제 본인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도 다 이 불교를 이제 믿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모든 건 내 마음 하나에서 나온다. 바로 이 환행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전파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술도 마시고 또 결혼도 했죠. 그래서 설총이라고 하는 아들까지 낳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파계승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이제 원효대사의 이 사상적인 것들은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높게 쳐주는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때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원효대사의 책이에요. 자, 보면 이제 대승 귀신논소라든지 신문화쟁론, 그 다음에 금강선배문도 약 240권여 종의 이제 저수책이 있는데 이 세 권만큼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원효대사는요, 나중에 이제 파계승으로 이제 분류가 됐었다가 이제 고려시대 숙종 때 이르러서 화정국사로 이제 추앙을 받게 되는데요. 자, 그와 함께 길을 떠났지만 당나라로 이제 가서 불교를 공부했던 의상에 대해서 그 다음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상대사는요, 일단 이제 진골 출신이에요. 원효는 육등급 출신이었는데, 여기 있는 의상은 진골 출신이었죠. 그래서 약간의 이제 좀 더 귀족적인 불교를 더 발전시켰던 게 이제 의상 쪽인데요. 이 의상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화엄 일승법 계도라는 이 책을 주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책에는 이제 한 가지 교리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로 일즉다 다즉예. 하나는 즉 여러 개로 볼 수 있고 여러 개는 즉 하나이다. 자, 어떻게 보면 통일적인 모습과 여러 가지의 면모가 동시에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원효대사나 의상대사나 대체적으로 이제 모든 게 이제 하나에서 나오거나 여러 면모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약간의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의상대사 같은 경우에도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그런 관음신앙이 되게 이제 유명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남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스님들이 똑똑똑똑 이렇게 목탁 두들겨 그러죠. 자, 남이 아미타불, 이 불륜 부처님을 말하는 거고요. 관세음보살, 자, 이 보살님은 부처가 되기 전에 수행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이거 할 때 항상 비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인데요. 이 관세음보살님이 약속을 하나 했다고 그래요. 자, 어떤 약속을 했냐면 본인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이때 이 관세음보살님 이쪽 글상을 보면요, 이제 뒤쪽에 손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손 안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다 잘 박혀 있어요. 한마디로 그 손 안에는 이제 많은 물건들이 이제 담겨 있는데요. 이제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관세음보살님이 손을 뻗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은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에게 이제 비는 걸로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의상대사는요 굉장히 재밌는 설화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 설화는 바로 자, 이 원효대사와 헤어진 다음에 이제 당나라에 가서 10년 동안 이제 화엄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의상대사에게 반했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이 의상대사를 10년 동안 기다려줬었거든요. 바로 선변왕자입니다. 이 선변왕자는 이제 10년 동안 의상이 공부할 때 지극히 이제 옷도 지어다주면서 열심히 이제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의상대사가 다시 돌아갈 때, 신라로 돌아갈 때 이 선변왕자는 잠시 집을 비웠어요. 그래서 의상대사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이 선변왕자가 이제 가는 의상대사의 뒷모습이라도 보기 위해서 이제 절벽 있는 쪽으로 이제 가서 손을 흔들어요. 하지만 이제 의상대사는 보이지 않은 곳으로 걔가 떠나고 말죠. 이때 선변왕자는 몸을 던져서 바위 끝으로 몸을 던져서 용이 되어서 끝까지 이제 신라로 무사히 돌아가게끔 의상대사를 지켜주고자 소망을 하게 되죠. 결국 용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사히 선변왕자의 이 도움을 받아서인지 무사히 의상대사는 이 신라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엄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절을 하나 짓게 되는데요. 그 절이 이제 지어질 때 다른 이제 불량배에 비슷한 이제 산적 얘네들이 와가지고 계속 방해를 했었대요. 이때 선변왕자가 용이 됐었죠. 그 용이 됐던 선변왕자가 돌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그 밑에 있는 불량배들이 죽을까봐 도망을 가니까 그 틈을 타서 이렇게 절을 지었다는 설화로 해서 뜰부의 돌섭, 부석사라고 하는 절이 이렇게
이렇게 세상이 짓게 되는데요. 이 부석사에 관련되어 있는 것, 지금도 그 부석이라고 하는 돌이 이렇게 살짝 띄어져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신기하게 이제 놓여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석사를 가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초 한번 볼게요. 자, 이 해초 스님은요,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왔기 때문에 이제 성지순례하는 기념으로 이제 인도를 갔다 와서 이제 기행문 비슷한 걸 이제 썼던 게 바로 있어요. 왕호 천축국전이죠. 예전에는 인도를 천축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천축국을 다녀와서 라는 책에 왕호 천축국전을 지었다는 거. 이 부분도 이제 고급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자, 인도를 가는 김에 이제 서역까지 이렇게 순례를 하고 온 그 과정을 잘 적어놓은 이 해초의 왕호 천축국전. 이제 한번 이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해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발해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발전을 했었어요. 자, 발해는 또 이때도 이제 초창기처럼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귀족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히 우리가 무왕, 문왕, 선왕을 우리가 특히 많이 중심적으로 봤었죠. 특히 문왕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불교적인 성왕이라고 칭했을 정도로 불교를 굉장히 신봉했고요. 또 수도였던 상경에서는요, 10개의 절통을 발견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불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이따가 이제 불상 볼 때 그 불상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대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신라 하대로 한번 와보도록 할까요? 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경전을 읽고 이걸 깨달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거죠. 이거에 반대해서 선종이 유행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지배층이 바뀐 거하고도 연관이 좀 있어요. 바로 통일신라 하대 같은 경우에는 신라 하대에는요, 이제 중앙에서 150년 동안 20명의 왕이 이렇게 교체가 됐을 때 이제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각각 성준의 장군을 일컬으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지방에 있는 호족들이 바로 옹호했던 종교가 바로 선종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선종의 유행과 함께 선종은 9개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선종, 이 부상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교재 지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일단 선종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선종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즉, 경전을 굳이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좀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좌선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성령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통일하고 바로 직전이죠. 이제 이때를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데요. 원래 이제 왕실하고 이제 왕실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호족이랑 쌍방의 관계에 있었다가 나중에 이제 왕신과 결별을 하고 지방의 호족들하고 연결을 해서 호족들의 중심적인 인류가 되는 게 바로 이 선종입니다. 결국은 이 선종은요, 지역 문화의 이 역량을 조금 더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때 당시에 이 선종의 결과로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이 승탁보다는 부도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스님들도 이때 당시에 불교 형식으로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되면 화장을 시키죠. 이 화장 시키고 나면 이제 몸 안에 살이라고 하는 구슬 같은 게 생겨요. 그 구슬을 이제 이렇게 봉안해 놓는 게 바로 이 부도라고 하는 승탁이죠. 자, 특히 이제 신라 한해에 주로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도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자, 이제 화순에 있는 쌍봉사 철갑선사 부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실제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모양이 무늬가 이제 돌을 조각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돌을 조각하긴 했는데 고무를 조각해 놓은 것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섬세하게 조각이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불교의 발전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이 당시에는 불교뿐만이 아니라 도교라든지 풍수지리설과 같은 이런 새로운 사상도 이제 출몰을 하게 되는데요. 대체로 이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을 숭배하거나 이제 오랫동안 죽지 않고 사는 불로장생을 믿는 이런 신성사상이 결합이 되면서 중국의 이 도교하고 이제 노장사상, 이제 도가가 노장사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거랑 접목을 하면서 발전이 되는데요. 약간 수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하늘을 숭배하거나 이런 민족의식들을 조금 부양시키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게 도교고요.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도교를 믿었던 거는
보면 이제 신성 사상이 많이 발전해 있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어요. 약간 자연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겠네요. 자, 이때는 이제 고구려에서는 이제 이 도교를 굉장히 신봉했던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7세기 때 보았던 영계소문이 도교를 굉장히 신봉했는데요. 영계소문이 도교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불교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믿었던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도교적인 색채를 알 수 있는 문화유산을 우리가 보자면요. 여기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식 돌면 무덤이 이제 나중에 볼 건데 구식 돌면 무덤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벽화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특히 벽화 중에 사신도라고 하는 벽화가 있어요. 이 사신도라고 하는 벽화에서 우리가 고구려의 도교적인 색채를 조금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백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도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백제도 이제 귀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례가 되는데요. 주로 이제 여기 백제에서는 산수문이 벽돌이 산수문이는 바람이나 꽃잎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서 자연을 묘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벽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금동대학로 있죠? 이것도 도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도교적인 색채를 알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맨 위에 있는 봉황을 비롯해서 이 뾰족뾰족해 있는 게 산이에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이렇게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든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 북을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 속에서 풍요를 즐기는 모습이 묘사가 돼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도교적인 색채를 알 수 있는 이 백제의 문화유산까지 보았습니다. 신라는요, 가장 유명한 게 도교적인 색채 하면 딱 알려지는 게 바로 화랑도예요. 아까 불교적인 색채도 갖고 있었죠? 바로 화랑도는 유불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전 공부를 하면서 임진석이 거기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유교 경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불교적으로 해서 이제 불교적인 색채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도교적인 색채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랑도인데요. 특히 이제 도교적인 색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택지적비라고 하는 비석이 있어요. 자, 이 비석, 사택지적비, 자, 백제 거죠. 자, 일단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이 화랑을 국선으로 이제 보는 차원으로 이제 우리가 풍어를 지킨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화랑 같은 경우에 문물을 단련하는 이제 그런 단체로서 이제 자연에서 함께 이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이제 화랑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가 문왕의 이제 딸이었던, 둘째 딸이었던 전효공주 묘에서 이제 불로장생 사상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 비문에, 불로장생에 대한 이런 그 문구가 이제 적혀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도교적인 색채를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풍수지리라고 하는 사상도 있는데요. 자, 이 풍수지리 같은 사상은요, 신라 말에 신라 말에 도성국사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거 중국에서 수용이 된 사상인데요. 애원사상이랑 이제 조금 결부가 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이때 통일한 이후에는 경주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수도만 중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강했어요. 자, 그런데 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전 국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도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지역의 중요성도 부각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 지방 출신이었던 이 호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후삼국 시대가 이제 나오게 되는 그 배경까지 초래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풍수지리설이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불교나 풍수지리나 도교와 같은 이런 사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 다음에 학문적인 측면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학문적인 측면으로 보자면요. 일단 글을 읽고 쓰고 하려면 이제 유교, 유학을 공부해야 해요. 자, 여기에서 이 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글을 쓸 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역사적, 그러니까 살아왔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역사편찬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역사편찬을 했을 때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여러 남북국 시대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책이 나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이 현재 남아있는 것은 다 없어져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역사편찬을 왜 했을까요? 바로 자기 나라의 전통성, 이렇게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제 권위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이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하게 뭐 이런 뭐 남한을 해치면서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다. 이런 거를 이제 과시하면서 백성들에게 충성심도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소수림왕 때 육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불타게 되면서 살수대첩을 이끌었던 영영왕 때 신집이라고 하는 걸 이문진이라는 사람이 다시 편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불타서 지금은 없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고구려를 제외한 백제하고 신라는 다 전성기 때 이렇게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이 역사 편찬했던 왕까지 외우기 이제 곤란하시다고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역사를 편찬한다면 자기가 한 일이 많은 왕들이 역사를 편찬하게 되겠죠. 왜?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성기 때 잘 나갔을 때 이렇게 역사가 편찬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백제 공홍 때 역사를 편찬하게 되는데요. 이때 공홍이라는 사람이 석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됩니다. 신라는요, 진우왕 때 거칠부가 이제 국사라고 하는 이 역사책을 편찬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통일한 이후에 신라 중대에서는요, 김대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라 중대는 어땠습니까? 왕권, 전제왕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죠? 신문왕에서 이제 우리가 만파시제 피제에서 증명을 했었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신라가 굉장히 잘 나갔을 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김대문은 역사 편찬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할 때요, 그 신라의 고유 왕후 부칭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자, 이런 것 같은 고유 왕후 호칭을 썼던 사람이 바로 김대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좀 살기 좋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답게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의 이 인생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김대문은요, 진군 출신 사람이었고요. 자, 주로 이제 계림잡전, 또 화란세기, 그 다음에 한상기, 고승전과 같은 이런 책들을 저술하게 되는데, 신라 문화를 굉장히 주체적으로 보았다는 것. 자, 이게 바로 특징이 되겠고요. 한해에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진성령한테 힘을 10조로 올렸다가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숨어버리게 되는, 가야산으로 숨어버리게 되는 그 인물이죠. 바로 최치원입니다. 이 최치원은 반대예요. 한해는 신라가 몰락했다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치원은 그냥 중국식 왕으로 다 왕이라고 호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주체성은 김대문보다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최치원은 육도품 출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골품제를 중심으로 했던 신라에 반기를 줄 수밖에 없었죠. 왜? 이때 당시엔 육도품을 써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뭐 최치원이 썼던 책으로는 제왕연대령, 또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계엄필경 같은 것들을 이제 저술하게 됐는데, 특히 계엄필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존하는 문집 중에서 최고로 이제 쳐준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됐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학, 불교, 도교까지 통한 굉장한 이제 당대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죠. 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뭐 신라 한의 유학자들도 이제 몇 명 더 있는데요. 이들 말고도 이제 뭐 녹진, 왕거인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유학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자, 유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문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문이 수용되기 시작한 거 바로 철기 시대 때 우리가 다오리붓 네, 본 적 있죠? 그 다오리붓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 한자가 이제 수용됐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철기 시대 이후에 이렇게 한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 한문이 우리나라에 토착화가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서 이제 우리말 순서대로 이제 배열하면서 우리가 좀 더 쓰기 좋게 만드는 이런 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보면 교육 기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에서는요, 소수림왕 때 세웠던 태학이라는 중앙의 학교가 있었고, 장수왕 때는 이제 우리가 지방에다가 경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어요. 이 경당은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한일천 따지했던 이 선왕의 기원이 되었던, 그리고 이 경당에서는요, 또 문무를 함께 다스렸던 약간 화랑과 비슷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죠.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오경박사, 의박사, 역박사와 같은 이런 박사제도가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고요. 신라는 이제 문무를 비롯한 이런 세속오계로 유명한 화랑도가 이 학교 교육제도로 유명하게 되겠죠. 자, 통일한 이후의 신라에서는요, 신문왕 때 만들었던 학교가 있었죠. 유교교육을 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북학입니다. 나중에 경동원 때 태학감으로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북학으로 이름이 바뀌니까요. 일단 북학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목적은 뭐겠습니까? 아직은 인재를 선발하는 그 방식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관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이제 인재를 이제 교육하고 이제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이제 되기 위해서 입신양명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본인 자신을 위해서 본인의 이 수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했다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하겠죠. 자, 주로 이제 귀족 부분만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국학인데요. 15세에서 30세까지 이제 입학을 할 수 있고요. 졸업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품제도 이 볼품 중에 대담화나 남아까지 수여가 되고요. 9년 동안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논어나 효경을 필수 과목으로 해가지고 이제 충효, 이 일제에 관련된 유교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선택 과목으로서는 이제 오경과 그 다음에 문서, 글을 이제 쓰거나 읽는 이런 문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대에 보면 이렇게 국학도 만들어지지만 이제 신라 하대에 보면은 원성왕 때 우리가 독서사품가라고 하는 제도가 나오게 되죠. 이 독서사품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책을 읽고 상, 중, 하로 등급을 나눠서 관리를 선발하는 관리 선발제도입니다. 이게 하대에 있을 수 있다고,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죠. 자, 이때 만약에 중대 신문학 때문에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대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룰 수 있는 귀족의 권한이 이제 굉장히 세버리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여건이 안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임신서기석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신라에서 화랑 두 명이 이제 유교경제, 뭐, 논어, 효경과 같은 것들을 이제 자기가 3년 안에 이거를 공부를 끝마치겠다 하는 다짐을 적어놓은 임신서기석. 이걸 통해서 그의 문장 실력을 잘 알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강수하고 설청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이때 유학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육두품 출신이었던 강수. 이 강수는 이제 유교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출세보다 더 중시하겠던 사람이에요. 외교문서를 작성했을 때 굉장히 그 외교문서를 잘 작성했던 걸로 유명하죠. 자,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설청은 누굽니까? 자, 설청도 육두품 출신인데 왜냐하면 원효의 아들이죠. 원효도 육두품 출신이었죠. 자, 이 원효의 아들로서 국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10명의 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꼽히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두를 집대성했다고 그랬는데, 이두가 무엇인가요? 바로 한문을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더 쉽게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이두입니다. 발해는요, 이제 주자감이라고 하는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주자감은 이제 문학 때 만들어진 걸로 보면 되고, 이 주자감 같은 경우에도 귀족의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유교 경전을 공부했다는 거. 자, 요거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석탑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탑 같은 경우에는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탑 같은 경우나 불상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시대 흐름별로 잘 알아두고 그 특징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안 하고 가면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탑이랑 불상은 우리가 잘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탑을 보면 고구려는 탑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탑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목탑이었죠. 그런데 이제 목탑은 불을 잘 타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목탑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는 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또 목탑으로 만들면 굉장히 크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제 타지 않는 석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점점 탑이 작아지게 되는데요. 그 중간 과정에 과도기를 거치는 게 바로 백제의 미륵사지 석탑입니다. 자, 이 백제 미륵사지 석탑은요, 백제 무왕이 이제 창건했던 미륵사에 있는 쌍탑인데요. 여기 탑 하나는 소실됐고, 지금 또 다른 탑 하나는 지금 여기 살짝 무너져 있어서 지금 현재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탑이죠. 이게 바로 미륵사지 석탑인데요. 여기 입구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충분히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탑이에요. 그래서 목탑이었을 때 굉장히 크게 탑을 만든다고 그랬죠.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작게 만들 생각을 미처 못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석탑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데,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탑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객제에 가장 전형적인 탑이라고 보여지는 정림사지 5천석탑입니다.
자, 탑 높이 세는 방법 알고 있나요? 자, 여기 있는 기단부, 여기 탑신부, 상류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탑신부만 세주는데, 탑신부에서도 이렇게 지붕처럼 쭈쭈쭈쭈 튀어나와 있는 이 옷개석을 세주면 됩니다. 1, 2, 3, 4, 5. 자, 5층석 탑이죠. 자, 이 정림사지 5층석 탑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백제가 흥선벌전투로 멸망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 당나라의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정벌한 기념탑이라는 이런 안타까운 이 기록이 여기 낙서가 적혀 있는 탑이 바로 정림사지 5층석탑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신라에서는요, 여기 보이는 분황사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는데요. 모전석탑, 이거 뭘로 보입니까? 대부분 보면 벽돌로 보여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벽돌을 만들지 않아요, 굳이. 왜냐하면 돌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에서는 진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을 대신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제 가져온 게 바로 벽돌 무령왕릉에 해당하는 벽돌 무덤인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벽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페이크로 많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는 벽돌 모양처럼 돌을 깎아서 만든 거라서 모양 뭐예요? 모전석탑이에요. 벽돌전. 모양 벽돌전. 벽돌 모양의 탑이라는 거죠. 자,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지금 좀 소실돼서 3층까지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상륜부도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이제 다시 복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아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복원을 하지 않고 이대로 있는데, 지금 복원 작업이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분황사 모전석탑은요, 우리가 선덕여왕 꽃분의 임금왕, 꽃같은 임금 때 만들어진 탑이라는 거. 분황사 모전석탑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신라 이제 통일한 이후의 신라, 통일신라에서는요 탑이 많습니다. 자, 어떤 탑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먼저 신라 중대에는요 전형적으로 좀 가나한 탑들이 많이 보여지게 돼요. 보면 여기 보이는 신문화 때 만들었던 가문사지 3층석탑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국사에 있는 바로 석가탑이죠. 그리고 밑에 두루마기처럼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최초의 목판 인쇄본이 무구정광태 달하는 경이 이 석가탑의 보수공사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요거 잘 보셔야 되고요.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바로 옆에 있는 이 바보탑까지. 이게 바로 신라 중대에 있었던 탑이에요. 이 탑은 우리가 중대에 있었던 탑은 굉장히 단아하고 균형미가 넘친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중심적으로 잘 알아두는 게 좋겠고요. 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화려해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진전사지 3층석탑입니다. 이게 3층 되어 있죠. 진전사지 3층석은요, 여기 보면 기단부에는 여러 가지를 이렇게 12지 신상이 이제 조각되어 있는 구조로 조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기단도 이중기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12지 신상이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탑 중에 하나인데요. 이 구조로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거, 이 특징을 잘 보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탑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탑입니다. 자, 네 개의 사자가 지금 기단부에서 네 개의 사자가 이 탑을 받치고 있는데, 이 탑도 3층석탑이죠. 자, 보면 이 화웅사 있는 사사자 3층석탑이라는 탑입니다. 자, 이 탑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보탑이랑 견줄 정도로 굉장히 화려한 탑으로 이제 꼽히게 돼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또 이거는 이제 이 탑들을 이제 우리가 불탑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을 상징하는 탑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 타대에 나오면서 선종이 유행하면서 우리가 승탑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자, 여기 있는 선종이 유행으로 만들어졌던 승탑. 자, 요거. 얘네들은 이제 불탑이고요. 얘는 승탑이라는 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부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 이제 바레 같은 경우에는요, 영광탑이라고 하는 탑이 있어요. 자, 이 영광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에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 불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불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 있는 불상은요, 굉장히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광대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연가 7년명 금동 열의입상입니다. 위에 연가 7년명 금동 열의입상이라면요, 이 뒷부분의 광대 뒷부분에요, 연가 7년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연가 7년면 금독 열애 입상이라고 하는데요. 연가라고 하는 연호를 썼던 왕이 7년째 되는 해에 이 불상을 만들었다 해서 연가 7년이라고 적힌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름이 연가 7년면 금독 열애 입상입니다. 백제는요, 우리 이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워지는 불상이죠. 바로 서산 마의 상종 불상입니다. 이게 빛의 각도에 따라서 그 얼굴 표정이 바뀐대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에 가게 되면 불빛이 가운데 반짝 꺼졌다가 이제 오른쪽 반짝 꺼졌다가 왼쪽 반짝 꺼졌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불빛을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이제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불상이고요. 신라를 보게 되잖아요.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돼 있어서 따로 불상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삼종 불상이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못생겼어요. 자, 이게 바로 경주, 배리, 석불 입상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로 이제 오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불국사 본종 불상, 석불학 본종 불상. 자, 여기 보이면 가장 아름다운 불상으로 꼽히기도 해요. 지금은 좀 균열이 가고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더 균열을 더 가게 한다는 슬픈 소식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면 이불병 좌상이라고 해요. 이불, 두 명의 부처님이 병, 나란히 앉아있죠. 좌상. 이불병 좌상. 자, 여기 있는 연가 7년면 불상이랑 광대 있는 부분이 좀 닮아있죠? 해서 이거는 상경은 절터에서 발견된 이불병 자상이라는 이 불상인데요. 약간 고구려를 조금 많이 계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만들었다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도 있는데요. 이게 일본으로 건너가서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이 됐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알고들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철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통일신라 한해 때 이제 이렇게 철불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철불이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때 전형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불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조각상들이 이제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특히 조각상 같은 걸로 하면,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석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통일신라 때 보여지는 법주사에 있는 쌍사자 석등인데요. 자, 석등이라고 하면 여기 안에 촛불을 켜놔요. 그 다음에 화선지로 여기 이렇게 막는 거죠. 한마디로 전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두 병의 사자가 배를 대고 있어요. 그래서 쌍사자 석등이라고 하고요. 요거랑 비교해서 발해에도 석등이 하나 있는데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이 연꽃무늬 석등이 있어요. 자, 이 석등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 발해의 연꽃무늬 석등하고 여기 있는 쌍사자 석등. 이 석등이 굉장히 또 실제로 보면 정교하고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글씨라든지 그림, 음악,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가져야 되겠죠. 글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석에서 그 글씨나 이런 문구들을 알 수가 있어요.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 대왕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라에서는 이제 김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굳건하게 독자적인 서체를 이제 만들어 썼다고 하고요. 문학에서는 뭐 유리왕이 이제 그 지었다는 황조가 있죠. 펄펄하는 적개꼬리, 뭐 암수소로 정다워라, 자 외로워라 이내 몸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작되는 황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이제 신라 을지문덕 장군이 당나라 장수 우중문한테 보냈던 편지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살짝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것이 있는데, 요거를 통해서도 일단 이 도덕경에 나타나 있는 약간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들어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읽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향가는요, 한자의 음악의 뜻을 빌려서 이제 우리말로 표기한 이런 문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동요, 우리가 유명한 이제 뭐 서동요라든지 뭐 해성가가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 고문입니다. 자, 이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을 묻는 무덤이죠. 이 고문 같은 경우에 특징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다른 모든 것들이 유행을 탄다고 할지라도 고문만큼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상님을 이렇게 모시는 건데 어떻게 그 유행에 따라서 하겠습니까?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분에 따라서 고분은 대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고분의 여신이 정확히 이제 세 단계 정도로 살짝 바뀌어지니까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우리가 구석기 때부터 사람을 묻는 장례 풍습은 있었어요. 뭐 홍수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꽃가루가 이제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례를 지내줄 때 꽃을 이렇게 놔줬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걸 통해서 아, 구석기 때부터 사람을 매장했었는데 이때는 이제 시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쌓아서 그냥 이렇게 땅에다가 이제 시체 묻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돌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약간 돌무지 무덤 이런 형식으로 선사시대에는 이제 쭉 가게 되는데요. 이게 쭉 이렇게 오다가 좀 더 예쁘게 발전이 된 게 있어요. 바로 고구려에서는요. 여기는 장군총에 해당하는 돌무지 무덤이 있습니다. 이 돌무지 무덤도요. 계단식으로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에요. 근데 이 계단식 돌무지 무덤은 이제 출제가 많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원래 시체를 묻을 때 땅을 파잖아요. 그리고 시체 묻고요. 그냥 그 위에다 돌을 이렇게 쌓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군총 같은 경우는 시체를 지상에다 안치했다는 게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 이 장군총을 그대로 계승한 게 바로 백제의 이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원조가 백제를 세웠잖아요. 이 원조가 고구려에서 이제 왔잖아요. 그리고 고구려를 세운 주몽은 또 부여에서 왔죠. 둘이 다 같은 부여계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같은 계통입니다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군총을 들인한 석촌동 부분이에요. 이 석촌동 부분은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라는 거. 이거 잘 알아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때 가게 되면요. 이 돌무지 무덤이요. 조금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안에 이렇게 우리 방처럼 이렇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관을 이렇게 놓는 형식으로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휑하잖아요. 그래서 벽화가 그려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고구려는요, 초기에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 많이 유행을 하다가 나중에 굴식 돌방 무덤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런 벽화들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 특히 여기 있는 무용도, 여기 서역인들의 모습이 지금 살짝 보이는 씨름도, 그 다음에 수렵도, 그 다음에 사신도까지. 특히 이 사신도는 강소 고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고분이에요. 자, 요거 잘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 고구려 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광개토 대왕 등으로 추정이 되어 있는 태왕릉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 얘도 이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군총, 얘는 장수왕의 무덤이라는 이 학설이 조금 더 유력하고요. 안악성호분도 굉장히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벽화 때문에 많이 나와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열 행도라든지 뭐 대행렬도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마국간, 우물, 부엌, 죽임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당시 고구려의 사회상을 조금 알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두루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벽화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돌아무덤이라는 거.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또 이제 뭐 더큰리 고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천 이고분. 자, 여기에는 이제 피천사하고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각각 시험에 이제 벽화가 나와서 이제 어디에 있는, 뭐 국내에 있지 않은 이 벽화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때 이제 우리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무덤을 할 때 어떤 거는 능이고 어떤 거는 또 이제 묘고 어떤 거는 총이고 어떤 거는 분이에요. 자, 이거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요. 능이랑 묘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 그리고 이제 총이랑 분 같은 경우에는 주인을 몰라요. 근데 능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이제 묻혔다고 확실히 주인을 아니까 왕이 묻혔던 건 능이라고 하고요. 뭐 무령왕릉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귀족이나 뭐 왕족들, 그리고 또 이제 유력 장군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묘를 해놓는데 뭐 김유신 묘라든지 뭐 이런 묘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총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 천마총, 신라의 천마총 들 수가 있는데요. 천마총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요. 일단 크니까 왕릉이나 귀족들 묻어있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이제 도굴이 되었던 것도 있고요. 일단 뭐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던 게 바로 이 유물이 발견이 됐던 게 총이고요. 그 다음에 주인을 몰랐을 때. 자, 그 다음에 분은요, 깡통 무덤이에요.
주인도 모르는데요. 다 돌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벽화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바로 분이죠. 자, 지금은 이제 돌이 많이 돼 있는 형태라서 분이 좀 더 많은 실태예요. 좀 안타깝죠.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후기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이런 그 사실적인 이런 그 벽화가 이제 더 많이 그려지게 되는데 후기 때 오게 되면 약간 추상적이고 뭘 그렸을까 하는 구체적인 인물도가 아니에요. 약간 꽃이라든지 연꽃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사신도와 같이 이런 그런 벽면에 사신도가 이제 그려져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신의 모습들이 이제 주로 그려져 있어서 약간 추상적으로 바뀐다는 거. 자, 요거는 흐름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재에 그림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아, 이 무덤에 있는 벽화들이 요런 거구나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서 익혀두는 것이 꼭 중요합니다. 이것도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확인하러 가기 바랍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 고분을 한번 볼게요. 초창기엔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었어요. 우리 장군총을 계승한 소총동 부분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했었다가 나중에 이제 웅진시대로 이제 오게 되면 불식 돌방 무덤이나 이 무령왕릉에 해당하는 벽돌 무덤이 중국의 양나라에서부터 이제 전래돼서 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왔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백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었지만 나중에는 불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 특히 여기에서 무령왕릉에 대해서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제가 아까 말했듯이 깡통 무덤이 분 형태가 많이 나온다 그랬었죠. 마찬가지로 이 무령왕릉도 송산리 고궁군에 있어요. 그 분들의 그 물이라는 거죠. 그 안에 무령왕릉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게 1970년대 때 원래 발견이 됐는데 나머지는 다 도굴돼서 없는데 이 무령왕릉은 무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도 배수로 공사하면서 1970년대에 이르러서 발견됐는데 여기에서는 매직권이라든지 묘지석이 발견되면서 아, 백제 사마왕이라고 불리는 무령왕릉의 이 묘구나 하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무덤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무령왕릉입니다. 자, 이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가지 뭐, 양나라의 뭐, 화폐라든지, 뭐, 이런 걸 오수정이 발견되면서, 아, 남주하고 교류했구나. 그리고 또 이제, 금송이라고 하는 수나무가 있어요. 일본에서만 나오거든요. 이게 관이로 짜져 있는 거예요. 아, 일본하고도 이제 뭔가 교류가 있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매직권에서는 도교적인 사상이 또 이제 적혀 있어요. 매직권은요, 땅, 그러니까 보면 땅에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의 신에게 이 토지를 매입한다는, 그래서 오수전이 거기 놓여져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신라의 이 무덤 같은 거 보면요. 신라 무덤은 천만 도가 발견됐던 걸로 유명하죠. 바로 천마총을 보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천마총은요, 신라의 무덤 중에서도 돌무지 이제 자, 이때 이 무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덧널이 있어요.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자, 어떤 형식이냐면 이게 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관은요, 이 덧널에다가 관을 넣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이제 돌을 쌓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흙을 올리고 그 다음에 잔디 닦아요. 도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 하나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요. 어디다 그릴 거예요? 벽화 벽에다 그려야 되는데. 덧널, 그 널 방이 아니라 덧널이 있으니까 이 널 방이 아니기 때문에 벽화를 그릴 수 없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천마총 잘 나오는데 이 천마도가 발견됐다는 거. 이거 벽화가 아니고요. 자, 말 안장에 그려진 그림이라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요즘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교재에 이 그 돌무지 덧널 무덤이 이제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때는요, 이제 불교가 더 발전하게 되면서 화장법이 더 유래가 더 많이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대표적인 게 문무왕이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서 신라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는 대왕함이 대표적인 화장을 해서 그 바다에 뿌려지게 되는 그 대왕함이 대표적인 해종 무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신라 때는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이 더 이제 보편화되게 돼요. 신라 때도 구식 돌방 무덤이 그렇게 없었는데 통일한 이후에는 이제 구식 돌방 무덤이 오게 되면서 특히 이제 여기서 시험에 잘 나왔던 게 바로 성덕대왕 이름이 있어요.
아까 성동왕릉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흥덕왕릉이라고 있는데 이 흥덕왕릉이 12지 신상이 조각되어 있다는 거. 자,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또 문인석, 그 무덤을 지키는 돌도 있다는 거. 자,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문왕의 딸이 있죠. 정혜 공주하고 정효 공주 있었어요. 특히 정혜 공주는 구식 돌방 무덤이긴 한데요. 여기에 모주림 천장이 되어 있어요. 뭐가 줄어드는 듯한 천장. 이거 고구려 형식이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 돌사자상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돌사자상 출토됐고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었던 정효 공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묘지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벽화가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특히 이건 이제 벽돌 무덤이기 때문에 약간 당나라 중국의 양식을 조금 받았다는 걸 조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건축으로 보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산성이나 이런 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백제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한성의 풍납토성이라든지 뭐 공산성, 사비시대의 부소산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건축 기술을 볼 수가 있고요. 신라에서는 반월성, 당나라의 장안성을 살짝 모방했다는 요걸 보여주는 반월성. 지금은 아직 복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절 같은 경우에 신라에는 이제 황룡사가 유명하죠. 진흥왕께 세웠던. 그리고 백제에서는 이제 미륵사, 무왕이 세웠던 미륵사하고 이제 왕흥사가 이제 대표적인 절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건축물은요, 되게 화려하고 놀기 위한 건축물들이 많아요. 보면은 이제 근데 이제 조화미하고 그 전제미가 굉장히 최고를 따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불국사하고 석굴화, 이거는 통일신라 이제 중대 때 김대성 설화로 유명하죠. 이때 김대성이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을, 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를 만들어서 이 불국토, 이 땅이 신라의 이 땅이 부처님의 세상이 되게끔 그걸 바란다는 이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게 불국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특히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석굴사원으로 이제 그 하천 같은 이런 대중천이 흐르는 그 지점과 일치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비로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이제 복원을 못하고 있어서 자꾸 균열이 가서 안타깝긴 하지만요. 또 범정은요, 성동원 때 만들어진 현존 최고 오래된 절제 그 범종인데요. 상원사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경도왕이 아버지인 성동왕을 위해서 만든 성덕대한신종, 지금 우리가 아는 에밀레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에밀레종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지니고 있어서 이 에밀레종, 성덕대한신종이 더 이제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죠. 성덕대한신종입니다. 자, 발해 건축물은요, 이제 당나라 수도인 장안성을 그대로 붙어서 만든 여기 있는 이 주작대로 부분, 상경성에 있는 주작대로 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던 온돌, 이 온돌 장치는 고구려 걸 이어받았으니까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발해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한 거, 모주림 천장, 온돌, 연꽃무늬 기와, 연꽃무늬 와당, 연꽃무늬 석등,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고요. 또 당나라의 거를 계승해서 가져온 거는 당나라 장안성을 이제 모방한 상경의 주작대로 했다는 거 우리가 잘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수학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의 석실이라든지 천장 구조 같은 거, 이것들이 이제 수학이 발전하지 못하면 이거 정교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또 백제에서는 이렇게 정림사지 5층석탑, 이걸 통해서 그 균형미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걸 얼마나 정확히 이제 관측을 해서 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는 황룡사 구충탑, 지금 불타서 없지만 이 균형미나 조화도를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하고요. 또 석굴암을 보자면 통일신라에서 석굴암이 대표적이죠. 지금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균형과 그 비례도 이게 굉장히 뛰어나죠. 또 목판이 제보는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있는 석가탑에 이제 발견되어 있는 최고의 목판이 제보인 무구정강태 다란경. 자, 요게 두루마기 형식으로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석가탑 안에서 발견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고 잘 봐야 되고요. 또 이제 화엄사 그, 여기 있는 이 석탑에서 두루마리 굴경이 발견됐는데, 하얗대요, 아직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얕고 질기면서 백색을 지니고 있는 이 종이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 요거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금속 기술에서는 이제 철을 굉장히 잘 사용했던 민족이 고구려라 그래요. 물론 수레도 엄청 많이 지금 사용 많이 했었는데 수레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갑옷 같은 경우에도 고구려가 굉장히 실용성 있게 잘 만들었거든요. 비닐 갑옷처럼 실용성 있게끔.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칠지도, 일본한테 줬던 칠지도나 또 금동대야도 그냥 딱 봐도 너무나 아름답죠. 자, 이어 금속화공 기술 알 수 있고 통일신라에서는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아니면 성덕대야 신종을 통해서 아 정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금속 기술을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림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천마도를 통해서 이 그림 실력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황룡사 벽화에 그려진 이제 소나무 그림이 이제 솔보가 소나무 해줬는데 소나무를 딱 그려놨는데 여기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새가 와서 앉아서 쉬었다 가려고 앉으려다가 부딪혀서 죽었다는 그런 정말 사실적이라고 얼마나 잘 그렸으면 그랬겠어요. 자, 요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음악에는 이제 신라의 방아타령이 유명한 백결상생 그 다음에 왕산악이 고구려에서는 검은고를 만들었고요. 또 가야에서는 우룩이 이제 그 가야금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가야는 이제 가야금을 만들었던 우룩은 신라에 귀화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뛰어나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보면서 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이 더 똑똑했던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정도로 굉장히 괜찮은 문화에서는 많은데요. 그리고 또 수학이나 과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도 예전이랑 지금 현재랑 비교해도 고구려의 이 천장에 그려진 이 천문도를 보면 굉장히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슷하게 정말 잘 묘사해놨다고 그러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일본에다 문화를 많이 전파를 해줬어요. 그 일본은 우리나라 삼국의 문화를 그대로 받았고요. 한번 볼게요. 삼국의 유인민들은 일본의 선진문화를 많이 전파해줘서 이때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었어요. 이 야마토 정권이 이제 성립이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때 많은 문화들을 이제 전파해주는데요. 그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문화를 우리는 아스카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특히 이제 북부 같은 데를 보면요. 이제 뭐 목조 미륵보살 반가 사회상. 자, 이게 바로 일본의 우리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회상을 이제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본따서 모방해서 만들었다 하죠. 이게 지금 북부 1호예요. 굉장히 놀랍죠. 자, 특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백제가 가장 일본에게 많은 문화를 전파해주는데요. 특히 이제 박사 중에서도 아지키 박사하고 왕인 박사. 자, 아지키 박사는 일본의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쳐줬고요. 그 다음에 왕인 박사는 천자문하고 논어를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때는요, 뭐 단양이와 고한문과 이제 유학을 전해줬고, 또 이때 중요한 거, 노리사치계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백제의 성왕 때 가서 일본에게 불교를 전파해줬죠. 그리고 관륵은 여러 가지 이제 무왕 때 사람인데요, 역서라든지 천문, 이런 지리, 뭐 이런 방술에 대한 책을 이제 전파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박사나 기술자들을 파견해서 목탑이라든지 백제의 가학 양식을 다 이렇게 가서 전해주고 왔다고 하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해자가 유명한데요. 자, 쇼토쿠 태자, 바로 일본의 이제 여러 가지 발전을 이끌었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었고요. 담징은 이때 뭐 종이하고 먹의 제조 방법을 전수해주기도 했지만 호르사의 금당벽화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이것도 굉장히 사실적이고 잘 그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해관은 불교를 접하면서 일본의 삼선종의 시조가 되었고요. 또 이제 수사미공 벽화는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주름치마가 이렇게 달려있는 게 있어요. 그 주름치마가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일본의 다카마스 공 벽화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 요거 우리가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신라는 조금 사이가 좀 서먼서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라 이제 광개토대왕 때 네모랑이 왜 침략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적 있죠. 신라는 자꾸 일본인한테 침입을 받아서 왜에게 침입을 받아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나요? 이때 당시 일본이랑 호칭이 없었기 때문에 왜라고 호칭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가야는 이제 토기가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건너간 토기가 바로 스에키 토기라고 하죠. 자, 통일신라 때는 이때 건너간 문화는 하쿠어 문화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데요. 이때 대체로 보면은 이제 전제왕권 확립에 기여를 해주는 이런 통일신라의 전제, 이런 관제 같은 거, 전제왕권, 이것들을 이제 많이 배워가게 되고요. 뭐, 원용, 강수, 설총,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불교라든지 이런 유교를 전파하게 되었고요. 또 이제 화엄사상도 이때 가게 되면서 일본의 화엄정부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대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까지 문화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 가지 문화를 살펴봤을 때, 아,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뛰어난 민족이었구나. 이런 거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불교의 수용과 발전 과정과 탑과 불상,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교적인 색채를 알 수 있는 이런 문화유산과 여러 가지 이제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는 이 무덤 양식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 했던 부분은 이제 사진이라든지 이런 벽화 같은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롭게 중세로 넘어가는 바로 고려의 이제 후삼국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고려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